책에서 이제 30대의 투자처랑 네. 60대의 투자처는 달라야 된다.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이제 배경에는 네. 30대는 직장이 있어서 월 수입이 괜찮고 네. 60대는 은퇴자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30대들은 시대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해요. 왜냐면 자산이 가진 게 없고 내가 월급에서 계속 생활비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 묵혀놓고 두 배로 불려서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자산을 좀 불려야 돼요. 네. 근데 60대 은퇴자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현금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월세 투자에 월세를 받는 투자에 조금 더 해야 되고 시대차익형 투자는 공격수예요. 공격수. 반면에 수익형 투자는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60대들은 뭐 오피스텔 이런 투자를 권하시는 건가요? 뭐 이게 오피스텔을 때에 따라서 이게 시대차익형이 되기도 하고 네. 수익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전세 투자를 하면은 결국 시대차익형, 대출 투자를 하면은 뭐 수익형, 뭐 이렇게 보통 나누잖아요. 네. 지금 오피스텔은 네. 둘 다에게 적합한 투자처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시대차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월세 수익률이 5%가 되고, 네. 뭐 매매 차익도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네. 네. 그 이제 아파트 투자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건가요? 뭐 네. 지금은 사실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예. 관망인가요 그럼? 네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한정에서 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편이고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상승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올라요. 반대로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내려갑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겨울에 하락하는 그 방향성을 맛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뭐 그냥 뭐 근거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2008년 2009년도가 그랬었어요. 2008년도에 푹 꺼지더니 네. 2009년도에 반등하는가 싶더니 네. 그 뒤로 다시 쭉 우야양에 5년 동안 내렸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럴 것이라고 보고 네. 아파트 가격이 막 두 배 세 배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과연 그만큼 성장했느냐에 질문을 던져본다면 직장인 월급이 두 배가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국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늘진 않았는데 자산이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네. 경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긴 어려운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대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예측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또 투자자의 기지도 하시니까 네네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시대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자산을 옮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를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올 텐데 내가 이 하락장을 견뎌내려면은 뭐 어디선가 계속 월세 수입이 나와야 된다. 네. 다행히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차익에서 많이 번 돈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 현금 흐름을 안겨주는 대로 점점 자산을 이전을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 책에 이제 수익률 720%의 네. 투자 사례를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네. 7배라는 건데. 그렇죠. 어떤 투자였나요? 뭐 결국에는 네.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건데 지금 하기에는 적합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전 이렇게도 투자를 했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는데 네. 대전에 있던 아파트를 이제 저는 신혼집이 작았으니까 네. 조금 큰 데로 넓히고 싶었거든요. 미리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라고 했는데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고르다 보니까 네. 학군 같은 것까지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20% 수익을 냈던 아파트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는 도로 하나 차이인데 네. 초등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거 하나 차이로 수익률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났다. 투자금은 똑같았어요 당시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쟤는 7억까지 오르고 다른 애는 6억까지 밖에 안 오르더라. 그 차이를 내는 거는 학군. 네. 아파트는 사실 어디를 사도 오르면 다 같이 올라요. 그런데 내가 위기에서 팔고 싶을 때에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팔린다라는 거죠. 아 그럼 투자금은 실제로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뭐 5천만 원으로 뭐 아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예. 길 하나 건넌 아파트를 네. 이제 똑같은 네, 네. 갭인 거죠 일종의? 예, 예. 살 수 있었는데 초품화를 선택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얼마 차이 난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산 아파트는 7억 3천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파트는 6억 언저리까지 오르고 말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제가 꼭지에 팔았을까요? 안 파실 것 같아요. 못 팔았어요. 네. 저도 꼭지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저 실거주용으로 또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어차피 책에도 있는 사례니까 오픈하자면 3억 5천만 원을 사서 6억 5천에 팔았어요. 와. 근데 제가 들어간 돈은 5천만 원. 대박이다, 진짜. 네. 네. 대박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죠. 아파트는 네. 때가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근거를 봐야죠, 지금은. 그죠. 네, 네, 네. 네.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아파트 투자 뭐 공식? 뭐, 네. 나만의 좀 뭐가 네. 관점? 네,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만든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쓰는, 부산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쓰는 공식인데, 네. 그 역대 평신 초 이겁니다. 네. 웃기죠? 네. 브랜드, 네. 역세권, 네. 대단지, 네. 그다음에 평지, 네. 신축, 네. 초포마. 아 이렇게 여섯 개를 부산 사람들은 따지더라고요. 서울에서 안 따지는 게 평지를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그쵸. 부산은 이름에서 부산이잖아요. 맞아, 산이잖아요. 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되게 귀하거든요. 뭐 강남은 죄다 평지지만. 그래서 좀 평지를 좀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장마가 엄청나게 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물이 밑으로 또 고이는 아, 강남은 네. 상수 침수 지역이에요. 네, 그 맞아요. 이유가 평지이다 보니까 그쵸.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섯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초품아. 초품아? 제일 네. 마지막 거를 오히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냥 암송하는 노래라서 그냥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단지. 대단지. 이 두 가지가 시세, 그러니까 실거주하기도 가장 좋고 네. 황금성 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황금성이 부동산의 제일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품아하고 대단지만 보더라도 큰 실패는 없다. 그렇죠. 네. 오히려 역세권보다 전 초품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서울에도. 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품아가 좋은 건 뭐 인터넷 검색해봐도 알고 책을 봐도 아니까 네. 다 좋은 거 알아. 근데 네.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그 갈림길처럼 했을 네. 때 네. 제가 1억 산데 글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초품아의 프리미엄 얼마 정도까지 보세요? 뭐 한 10%? 10% 매매가의 네. 10%? 10%에서 15% 그런데 저도 처음에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네. 야 이거 저평가인데? 시장은 냉철해요. 아. 정확히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평가가 아니고 평가다. 네, 그냥 네. 가격이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좋은 아파트를 알고 싶잖아요. 그 동네에서 평당가 제일 비싼 거 찍으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주차 대수가 더 널널하다든가, 네. 뭐 조경 관리가 잘 된다든가, 어떤 것에서 다 이미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에 저평가된 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결정을 했으면. 그 지역은 어차피 흐름은 다 같아요. 네.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른다면 네. 초품아, 대단지가 황금성에서 낫다라는 거죠. 똑같은 지역에 있어도 나홀로 아파트랑 2000대 아파트는 달라요. 근데 저도 나홀로 아파트 투자를 해봤거든요. 네. 야, 이건 가성비야. 네. 이유가 있어요. 다 안 팔려요. 그게 다 가치가 가격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거 산 게 맞네요. 그냥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용이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좋다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대단지, 뭐 네. 나홀로 아파트 그것과 비슷한 사례인데 강남에 그 성경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성경 3차라는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거기를 사는 것보다 네. 저는 강동구에 있는 고래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거의 네. 대장 아파트거든요. 네. 강동 주민은 다 알아요. 거기 금매 나오면 바로 팔립니다. 그런데 강남의 그 선경 3차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3차 아파트는 네. 나온지도 몰라요, 금매가. 그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 사람들이 클릭조차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에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황금성 최우선이다.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 갖고 싶죠. 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는 황금성이 좋은 좀 시급지의 대단지 대장 아파트를 고르는 게 낫다라고 이거 이제 동네가 좀 이제 네. 다르더라도 네. 그 지역의 최고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네. 나중에 팔기도 좋고 네. 네. 거래가 쉽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이번 하락장 때 느낀 건데 네. 저희 와이프가
그 우리 동네에서의 제일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 시세만 체크하고 있어요. 오, 왜요, 왜? 싸면 살라고. 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전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네. 와이프한테 제일 좋은 동네 아파트는 몰라요. 네.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사 갈 생각이 없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강동구에 사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을 왜 봐? 그렇죠? 근데 강동 구민들은 그 아파트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면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가 낫다. 그 또 다른 이제 투자 사례로서 수익률 640%. 네. 아, 진짜 돈 많이 버셨는데,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뭐, 7배, 6배씩 버시면은 뭐. 네, 이게 뭐죠? 잠깐만. 네. 아, 전주. 네. 아, 네. 이거 어떤 사례였나요? 이거는 이제 전주에 있는 학군지 구축 아파트였었어요. 지방은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쪽에 몰려있을수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좀 지역에서 그래도 돈 많은 분들이 뭐 전문직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들만의 타운을 형성을 해요. 제가 투자했던 데가 마찬가지로 그런 동네였는데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축 신도시가 있고 구축 구도심 학군지가 있는데 둘 다 물론 대단지였고 사람들이 인정한 아파트인데 어디를 할 것인가. 근데 갭이 그러니까 투자금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길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때 신축 신도시 아파트에만 열광하던 때였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구축 구도심 아파트이지만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던 거예요. 2,500만 원이 들었는데 뭐 2,500만 원에서 몇 억이 넘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례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여기 왜 왔어요? 아, 여기, 신축사라고? 네. 여기는 투자한 데 아닌데? 이상하다. 혹시 뭐 공무원이세요? 뭐 호재 있나요? 막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요, 뭐 그냥 그런 거 없고 매물 막 널려 있었어요. 이거 쓰세요? 하면 막 가격을 막 1,500씩 막 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전세 맞추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전세 아무도 안 먹거든요. 아, 투자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팔 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안 날랐던 때예요.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댓글 내려오니까 막 바로 팔리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신축 신도시만 좋아? 이건 또 선입견이다. 구도심 학군지가 오히려 더 투자하기 쉽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신축 아파트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트래킹 하셨나요? 제가 재미있게도 두 개를 동시에 샀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전주의 지역의 흐름을 좋게 보고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네. 구축 구도심, 신축 신도심 이렇게 했는데 오르기는 똑같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못 팔았어요, 얘는. 아. 왜냐면 신축 신도심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팔라고 하니까 매물 50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못 팔아요. 하지만 구도심 거기는 제가 제일 먼저 투자를 했거든요. 나가는 순서도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팔리죠. 그리고 저 갭이 적었으니까 수익률이 극대화됐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신축 신도심 아파트는 엄청나게 효과는 높아졌지만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다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이제 독점적 지위에서 아파트를 판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이 독점적 지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랑 이제 비슷한데 아무도 안 살 때 거꾸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가격 깎아주세요. 네. 전세 공짜로 놔주세요. 네. 공짜 다 독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밖에 없거든요. 독점이거든.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 투자에서도 신림역에 오피스텔 딱 하나 있어요. 네. 아,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네. 그러면은 거기 오피스 사고 싶으면 거기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지라는 거죠. 때로는 시기를 독점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네. 예를 들면은 뭐 작년 12월에 동탄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가서 샀으면은 그냥 매물 널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지금 팔면은 또 지금 또 사람들이 살라고 안 다리거든요. 그쵸. 또 그럼 쉽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행동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독점적지라는 게 이제 뭐 약간 좀 특성 같은 거네요. 이제 뭐 다른 아파트는 다 초등학교에 못 품었는데 이 아파트 품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다른 아파트 다 나오는데 이 아파트 대단지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독점적이거나 아니면 입지적으로 독점적이.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전주 신도시 아까 했잖아요. 그 단지를 제가 턱콕 집어서 투자했던 이유가 전주 그 신도심에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상에 차가 다니는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상에 차가 안 다닌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인 걸 알거든요. 그 아파트만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죠. 그랬더니 역시나 임차인을 구한다거나 네. 시대가 이렇게 거래가 그나마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재건축 투자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재건축은 말 그대로 신축이 될 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가 신축이 되면은 뭐 2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한 10억 정도 한다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 70%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5억쯤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되면은 네. 그 5억의 차익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네.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게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네.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 이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재개발은 이제 뭐 빌라나 주택이 그렇죠. 아파트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재건축이 더 낫다고 봐요. 재건축이. 네. 왜냐면 아파트는 뭐가 돼도 아파트예요. 네. 근데 재개발은 네. 구역이 만약에 무산이 됐어요. 재개발이 엎어졌어요. 그럼 그냥 빌라예요. 10억짜리였다가 피가 9억이어서 그러니까 1억짜리 빌라에 피가 9억짜리였는데 네. 무산이 됐어요? 네. 그럼 1억짜리 빌라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피가 다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 뭐 재건축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파트는 아파트잖아요. 입지도 좋고.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서울시에서 네. 이 흉물 같은 아파트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방치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1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은 인명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규제를 하고 억눌러도 건축물이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죠.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로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재개발 투자는 시세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계산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일단 KB 시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얼마가 되는지 딱 알고 네. 최근 실거래가 평형별로 쫙 나와 있어서 초보자가 투자하기도 쉬워요. 네. 실패할 확률을 봤을 때는 재건축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실패할 확률도 훨씬 더 적고 네. 그 다음에 뭐 설령 이제 안 되더라도 네. 아파트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거의 없다.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네.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딱지냐 물딱지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딱지는 입주권이 안 나온 거를 네. 얘기를 해요. 네. 중요한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지어진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되거나 입주권이 나오거나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지자체 조례도 알아야 되고 법령도 알아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개를 잘 모르시는 공인중개사분이 했다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를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가 물어봐요? 이 물딱지인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뭐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네. 서울시에 보면은 뭐 그 구청에 네.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거나 네.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인데 다세대로 방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조례를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만 믿고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봐라. 네. 그 친절하게 알려주죠. 공무원들이 네. 약간 좀 네. 책임 회피 성향이 많아서 네. 입주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 안 해주죠. 오, 네. 네. 권리산정 기준이 언제입니다. 입주권 나와요? 안 나와요? 본인이 조합에 물어보든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걸 체크해서 네. 본인이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 이제 분양권 투자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분양권 투자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해봤죠. 분양권 어떠셨어요? 최악이었어요. 아, 최악? 왜? 아, 왜냐면 네. 분양권 투자를 했을 때 딱 그 네. 2020년도 7.10 대책이 터졌었어요. 네. 근데 분양권 투자는 100%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실거주자도 물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규제가 터져버리니까 투자 심리랄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럴 아파트 단지가 아닌데, 아 역 실용 대책이랑 영향이 없는 단지인데도 그냥 안 좋아지더라고요. 투심에 굉장히 투자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부동산에 발을 디뎠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는 방향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갭 투자만 했기 때문에 갭 투자만 하게 되더라고요. 분양권 투자로 남들 돈 많이 번다는데 나도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맞았어요. 그럼 분양권 투자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장점인가요? 그렇죠. 작은 돈으로 취득세도 없고 뭐 법무사 뭐 등기 비용도 안 들고 할 때는 좋아요. 투자할 때는 좋은데 팔 때가 문제예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용불량자. 아, 그 정도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0%로 우리가 계약을 해요. 그러면 중도금 60%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10%로 나머지 90%를 움직이니까 꿀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팔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가 다 지어집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못 치릅니다. 돈이 없거든. 왜냐면 10%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전세 가격은 한 번에 입주를 하면 폭락하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고 만기가 됐는데 상환하라 독촉하는데 60%가 없죠. 네. 결국에는 신용불량자.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 결국 그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 되면은. 네.